저희 오늘 입주 기념 파티의 제목은 맥주 파티입니다. 맥주 파티. 자, 블루밍 어니언은 어떻게 하냐면요. 네. 블로그를 보니까 양파를 한 16등분 잠깐 끓여서 흐물흐물 살짝 그리고 꺼내서 찬물에 담가 놓으면 꽃처럼 된대요. 그거를 신경씩 해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. 나중에 펴줘야 되니까. 이게 제일 어렵대요. 뭐가 어려? 아니 실패한대 진짜로. 에이 이게 뭐 어려워요. 밑에 남겨두고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. 인생사가 그렇듯이 이거를 이제 어? 이거를 이제 어? 왜? 거봐 내가 어렵다 그랬죠? 또 새로 까세요. 장인의 모습 아닙니까? 장인? 저 왜 저래? 아 이거 봐. 에이. 살짝 완전히 이렇게 됐어. 블루밍 어니언은 여러분 무조건 식당에 가서 드시고 집에서는 어니언 링. 아 신동엽 씨 뭔가 깨달았어요 지금. 조금만 칼로 해야겠구나. 아 몇 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군요 확실히. 봐봐. 자, 지금 튀겨지고 있습니다. 몰라, 그래. 몰라. 자, 가자! 대박. 오, 대박. 완성! 예! 감사합니다. 자. 비슷해, 비슷해. 어허, 비슷해, 비슷해. 비슷해. 양파는 제가 볼 땐 양파링이 최고예요.